첫째 날의 역사, 셋째 날의 역사, 넷째 날의 역사, 다섯째의 역사, 여섯째의 역사. 이 창조가 다 끝나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렇게 선언을 했다. 그러면 이 창세기 1장에 있는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왜 이것이 창세기 1장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, 일곱째 날 이것이 뭐냐면 이게 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현안이에요.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일곱 가지의 복음을 연합하면 오늘 이 시대도 반드시 이 말씀이 나타나요. 여러분도 이 말씀이 나타나기 원해요? 할렐루야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노아예요. 노아. 누구라고요? 노아는 방주 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아요. 세례. 뭘 받아요?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 제3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노아의 여덟 식구가 방주 속에 들어가서 뭘 했느냐? 세례받고 나왔다. 세례. 아멘. 자, 한번 보시면 20절부터 읽으시면 시작.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를 통한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니 겨우 8명이라.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분이 곧 세례라. 곧 뭐라고요? 세례. 세례, 세례.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 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고 나왔더니 똑같은 말씀 다시 생육하라. 번성하라. 충만하라. 그럼 노아가 방주 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고 나왔다 그랬는데 이 세례가 무슨 뜻이냐 이거야. 이 세례가 바로 주님의 복음과 일곱 가지를 연합하라. 성경이 왜 존재하느냐? 성경의 주제는 그리스도예요. 예수 그리스도가 신구약 전체 주제예요. 주제. 예수 설명하기 위하여 성경이 존재합니다. 나머지는 다 보조품이요. 성경에 보면 전쟁 얘기도 있고 가정 얘기도 있고 뭐 사람 얘기도 있고 다 있지만 그거는 다 보조고 성경이 여러분 손에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.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다 그러면 구체성이 없어요. 그래서 예수